네, 오늘 말씀은 룻이 보여준 순종과 공경이란 제목입니다. 순종과 공경. 어버이날만 되면 참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기도 드렸던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참 여러 가지로 망감이 교차하고 또 슬퍼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이 은혜라면 어버이주일처럼 은혜 많이 받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 많이들 눈물을 흘리시고 특별히 연세가 높아질수록 더 부모님이 그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연세가 높아지시면 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 좀안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연세가 높을수록 더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것이 참 잠시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닌가. 또 부모님이 더 연약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더 기억나서 그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어버이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효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또 어떻게 효를 가르칠 것인가, 우리 어버이주일 외에 또 말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결심하시고 또 천국에 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또 그리워하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원천의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잘 섬기기로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버이날만 되면 오늘 저녁에도 이제 어버이날이라 또 식당 좋은 데는 장소를 예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갈 곳도 정말 제한적이고 식당들은 다 예약이 다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좋은 선물도 드리고 또 외식도 시켜드리고 참 어떻게 좀 효를 표할까, 용돈도 드리고 하죠. 그러면 성경적인 효에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것이 효도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우리 성경적 효의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효도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도 어버이주일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을 좀 중심으로 이 순종과 공경의 어떤 사례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역시나 우리가 효부로 알려진 이 룻이 이 순종과 공경을 아주 잘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룻의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실제적인 사례니까요, 우리도 룻을 닮아서 성경적 효, 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효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의 며느리가 된 계기가 있죠. 이제 시부모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이제 곳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바로 이방 여인 룻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이제 불신앙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되죠. 그러나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만 하는데 계속 그곳에서 눌러앉게 된 것은 그곳에서 두 아들이 각각 여인을 만나고 이제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의 아내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또 선뜻 떠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이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말룡과 기론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세 여자만 남게 되죠. 그 며느리 한 여인의 이름은 오룹하고 그리고 또한 며느리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라를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신세가 너무 참 초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제 무슨 낯을 보려고 살겠느냐. 너희들도 내가 이제 아들들이 없으니 이제 가망도 없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살 이유가 없으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집으로 가겠다. 이게 슬픈 작별을 이제 구하죠. 그때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르발은 가고 룻은 남게 되었는데, 이 남겨진 룻이 어떻게 성경적인 이효,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너져가는 이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주 좋은 교환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알려진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책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미국의 맥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의 여인들을 쭉 연구하다가 정말 널리 알려진, 교회를 다닌다면 다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있는 10명의 인물을 드러냈고 이제 인기 투표를 했는데 꼴찌가 누구겠어요? 꼴찌가 아담을 망친 하와. 하와가 꼴찌를 했고요. 1등이 바로 루시 1등을 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특별히 뭐 에스터라든지 뭐 이런 마리아라든지 이런 이름을 쓸 것 같았는데 룻을 1등으로 뽑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룻이 성경적 효은 이렇게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룻이 보여준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룻이 보여준 순종입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참 좋은 시어머니죠. 이렇게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헤어지려고 이제 놓아줍니다. 그럴 때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룻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 나오미의 인품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죠. 얼마나 이 시어머니가 어머니처럼 다 잘해줬으면 이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정말 먹고 살 일이 막막하지만은 우리가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와 함께 삽시다 하고 두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립니다. 얼마나 한편 든든했을까요, 여러분? 참 이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나오미는 끝까지 아니다, 난 나의 행복만 구할 수 없으니 너희들 행복을 찾아 떠나라 해서 결국은 울면서 오르바는 입 맞추고 이제 떠나게 되고 룻은 끝까지 남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오르바라는 인물이 참 아쉽죠. 만약에 오르바가 룻처럼 끝까지 같이 동행했더라면 성경적 이 인물 가운데서 오늘 아마 성경도 바뀌었을지 모르죠. 룻기 오르바, 이렇게 룻기 오르바 이 성경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고 이제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게 되죠. 저는 이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이것이 순종이냐면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야, 너희들 행복을 찾아 떠나라. 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진짜 가라고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순종의 목적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잘 찾아내는 것이 순종이다. 그분의 마음을 잘 찾아내는 것이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뭘 대접할까요? 아유, 나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그래서 중국집 가서 정말 짜장면만 사드리고 오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야, 좀 서운했다. 야,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 먹? 아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세요? 예? 아,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셔야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으니까 내가 짜장면 사드린 거 아닙니까? 진짜 어머니 아버님하고 말 못하겠네. 요즘 젊은 세대가 이런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드시고 싶은 거 그대로 말씀하세요. 예. 나는 웬만하면 여기 특급 호텔 뷔페가 더 낫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죠. 예. 나도 고기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나는 뭐 걱정 없다. 난 돈 필요 없다. 난 옷 필요 없다. 괜찮아, 살만해. 이렇게 모든 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마음으로 하신다는 것을 자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괜찮다는데? 아빠가 괜찮다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그 배려를 모르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 듣는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어원이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밑에서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귀를 낮춰서 어린아이가 말할 땐 어린아이의 입에 귀를 대야 들리는 것처럼 몸을 낮춰서 아래에서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룻은 그런 순종을 함으로 순종의 복을 받죠. 어머니의 그 마음의 소리에 순종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니 어머니가 입이 귀 밑에까지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 너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고향으로 갔는데 이 룻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보아스, 새로운 남편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의 친족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동네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다윗의 이제 이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그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자손들이 되어야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기본은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가정 모두는 부모님이 괜찮다, 뭘 이런 걸 다 사갖고 왔니, 이번에는 안 내려와도 괜찮아, 이런 건 다 거짓 뻥으로 하시고 그 속에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야, 이번에 안 내려와도 괜찮아, 코로나도 있는데 뭘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경로당 가서 우리 애들 오지도 않았다고 속상하다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속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또 좀 건강 상태는 언젠지 챙겨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시즌에는 여러분들 부모님 이 속마음의 소리를 한번 잘 경청해 보셔서 성경적 순종, 룻의 순종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룻이 보여준 공경입니다. 공경. 이 공경은이라고 하는 말은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한다. 권위에 합당한 존경. 이것이 공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위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부모님이면 부모님의 권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권위에 합당하게 존중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 공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어머니를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이제 홀로 남겨진 어머니,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권위는 그런 시아버님 또는 자식들, 이런 재산들, 이런 위치, 신분, 이런 것들에서 권력이 나오고 권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냥 내게 짐만 되는 그냥 노인이에요. 짐만 되는 노인. 네. 이제 이산가족 찾기 막 이런 거 할 때, 또 잃어버린 자녀 찾고 그럴 때에 찾았는데
내게 도움이 아니라 짐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는 거 취소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 그냥 안 만날게요. 그런 사람은. 짐이 될까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찾아서,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혹시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이 되어 있었고, 뭐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돼. 그래서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은 정말 피부치가 그리워서 했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무지 권위가 없고 또 공경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공경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룻이 보여준 공경의 모범이 뭘까?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동행이더라 하는 거죠. 동행. 자,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룻이 어머니를 향한 공경의 방법이었습니다. 동행하는 것. 여러분, 동행은 동행하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내렸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완전한 사람 노아는 온 인류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 권위도 없고 땅에 떨어지고 짐만 되는 자신과 동행한 이 며느리 룻을 얼마나 축복했을까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어버이 줄 때마다 생각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모처럼 이제 친정에 가신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머니인데 전에 하지 않던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대요. 늘 빨리 가 애들 돌봐줘야지 하던 분인데 오늘은 나랑 같이 좀 자고 가면 안 되니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엄마 왜 안 하던 소리에 나 가야 돼, 애들 내 학교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주섬주섬 짐 챙기고 왔는데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다는, 바로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게 돼.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아주 눈물 흘리시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어머니가 뭔가 같이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처럼 딸하고 손 한번 잡고 잠을 주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고 온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 하는 거죠. 자식은 늘 부모님을 이렇게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그런 분으로 알지만은 부모는 매일 365일 자식을 그리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늘 함께 살아라, 뭐 외국에서 이민해서 다시 돌아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방에서 다 뭐 부모님 모시러 올라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면서 마음으로라도 동행할 줄 알아야 된다. 늘 함께하는 것처럼 여기게 해야 된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육신의 동행, 피부치의 동행, 어머니와의 자식과의, 아버님과의 자식과의 이런 동행을 늘 가족애를 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예. 여러분들 전화라도 좀 자주 하시고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동행하는 그 느낌을 갖는 이런 공경을 해야 된다. 또한 룻은 육신적으로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동행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럴 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했어요. 신앙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 된 것입니다.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냥 어머니 떠나고 혼자 고향에 남게 되면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룻이 신앙적으로 어머니와 맞은 거죠. 신앙적으로 맞은 거.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공경. 여러분, 공경 중에 공경은
부모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경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경은요, 봉양이다. 봉양. 봉양이 뭡니까? 부모님, 어른들을 마음은 물론 생활을 보살피는 것. 이게 봉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봉양. 나오미는 이제 나중에 마을 사람들부터 어떤 칭송을 받냐면, 야, 너희 며느리 루시 너의 봉양자다. 일곱 아들보다 낫다. 이런 칭송을 받아요. 너의 봉양자다. 봉양자가 뭡니까? 며느리인데 너희 어머, 너를 책임지는, 너를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지는 이 며느리다. 일곱 아들이 못한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식은 일곱인데 서로 눈치만 보고 한 부모님을 못 섬겨요. 조금씩만 거둬도 부모님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제가 가서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참 그 조금씩만 거둬도 되는데 서로 아 형이 부자니까 네가 엄마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너는 엄마 아빠한테 대학 등록금도 받았지 우린 대학도 못 갔어 이러면서 오만 가지 핑계 대면서 서로 안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을 필요가 없이 효도하는 자식 하나만 낳아도 돼요. 하나만 낳아. 예. 많이 낳아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예. 이 룻은 자기도 가진 것이 없지만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갔더니 뭘 할 일이 있어 여자가. 그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구걸을 나가요. 어머니를 굶지 않게 해드리려고 구걸을 나가는 거예요. 밭에서 마침 추수기인데 추수 때 곡식 떨어지면 밑에 알갱이들 부스스도 떨어진 거 그거 손으로 하나하나 줍는 거예요. 여러분 나달갱이 하나씩 손으로 주셔서 흙더미 털어내서 입으로 불어가면서 얼마나 죽겠어요. 그거 하다가 또 발로 차서 쫓아내고 또 뭐 희롱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우리 성도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들으시더니 저도 어려울 때 농수산물시장 가서 배추, 채소, 뭐 야채, 뭐 무 같은 거 막 이런 꽁지들, 쓰레기들 나오는 거 주워다가 부끄럽지만 끓여 먹은 적이 있었어요. 과거 얘기를 하시는 실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수치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시죠.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딴 데 갈 필요 없어. 내 밭에서만 주소. 그러면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 소녀가 오면 룻이라는 소녀가 오면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손으로 막 흩어 막 흩어가지고 나달갱이 막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주소가게 만들어. 이거는 나달갱이를 막 쏟아내라는 얘기, 꺾어서 막 주라는 얘기. 그리고 그 소녀에게 너희는 손도 대지 마라, 희롱도 하지 마라. 아주 거미 엄히 명령을 내립니다. 보호하라고. 그리고 룻에게 얘기하면 넌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충분히 걷어가라. 그래서 룻이 아,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때 보아스가 한 얘기가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의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가 어떤 효녀인지 안다는 거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식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무 룻을 좋게 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좋게 보니까 이쁘게 보이고 이쁘게 보니까 결혼하고 싶고 그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가문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이 다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 공경한다고 할 때에 봉양의 의미를 빼놓고는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은 절대로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보시는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룻은 구구월에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공경 하나는요, 영광. 영광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 영광.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설교를 만들고. 부모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 잠언서에 보면 자식,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왕이나 고관대작이 쓰는 관을 얘기하고 있죠. 머리에 쓰는 모자를 얘기합니다. 자식이 잘 되니까 부모가 영광받더라고요. 시골에 이렇게 농어촌에 장례식이라든지 뭐 어떤 여행을 가게 되거나 보면 가끔 이 플랜카드가 하나 걸렸는데 우리 아들 군수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어떤 아들 어떤 애, 우리 아들 뭐 우리 아무개집 막내 아들 국가 대표 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한 정도의 직급이 됐는데 시골에서는 막 경사가 난 거예요, 이게. 그 프랭크들 막 걸고 마을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니까 부모가 아주 인기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잃은 나오미, 남편 잃은 나오미, 홀로 남겨진 나오미, 내려갈 때는 당당하게 남편하고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거지꼴이 돼서 처량하기 짝이 없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올라오는 이 나오미를 바라볼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저거 저주받았어. 내 저럴 줄 알았어. 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무압 땅으로 갔으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지. 너 잘 됐어.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 망해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나오미처럼 하나님 나를 치셨으면서 거지꼴이 돼서 상하고 깨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나오미를 보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더니 아닙니다. 그 돌아온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뭔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마라는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쓰디쓴 맛이다는. 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난 쓰디쓰고 실패자야. 슬프디 슬프고 영광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움을 안고 수치를 안고 돌아온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니 그 나오미 이제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마을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나오미를 영화롭게 합니다. 나오미를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곤도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룻으로 인하여 나오미는 다 쓰러져가는 가문, 희망 없는 가문의 초라한 노인이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영광을 받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룻처럼 한번 순종해 보시고 공경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모든 가문들이 이 룻의 가문처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